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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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3개의 기업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네. 가분수가 되지 않게 시간 조절. 네, 오늘은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주시길 머리가. 바라면서 네. 할 일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네. 첫 번째 종목 BH 살펴보겠습니다. FPCB 생산 업체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아이폰이 새로 나와요. 예. 관련 기대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15%대 급등세 펼치고 있는. 네, 아 오늘도 BH.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제가 햄버거 집에서 어니언링을 사왔는데 예.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너무 슬프네요. 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BHC의 주력이 RFPCB. R 경연. 뭐죠? 경성. 경성. 아, 경영 합친 거죠. R 리지드. 경성 딱딱한 거. 그리고 F 플렉서블. 유연한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어니언링이 딱딱했다가 이렇게 햇빛에 녹은 것처럼 경성 연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PCB, 프린티드, 서킷보드. 그러니까 앞에 RF가 붙었잖아요. 아, RF가 붙었는데 이게 결국 저기죠. 리지드랑 플렉서블이 같이 있다. 어느 곳은 경성이고 어느 곳은 연성이다. PCB는 우리 그 뭐 어렸을 때 TV나 라디오 부시면은 초록색 판때기 나오잖아요. 네. 그땐 다 딱딱한 판때기였는데 이제 막 폴더블 폰도 나오고 플렉서블 그런 이런 폼팩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꽤 필름처럼 말랑말랑 팔랑팔랑 걸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 두 개가 같이 조합된 기판 이게 주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애플 수혜주로 거론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용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에 FPCB를 납품하게 되어 있다. 네.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원래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애플 향은 LG가 맞고 삼성 갤럭시 향은 삼성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LG가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여기서 듀얼화했어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도 나눠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플레이용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이 주력인 애플에 납품하는 요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을 통해서 애플에 간다.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애플의 아이폰이 신규 출시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받으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BH에 주문을 하는 형식이겠죠. 근데 이게 원래는 영풍그룹의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 FPCB 사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영풍전자가 품질 이슈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에는 지금 BH 그리고 신규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규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제대로 돌리려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기 인터플렉스 아니 이 BHB에 밀린다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FPCB의 대명사는 인터플렉스라는 업체였어요.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X를 내놨는데 아이폰 X가 애플 최초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 시리즈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FPCB를 삼성 디스플레이 BH가 납품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인터플렉스가 주력 저기 사업체였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가 지금 아이폰 X 화면이 꺼짐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게 인터플렉스의 RFPCB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의 문제라고 부각이 되면서 생산 라인을 중단을 했고 애플이 2018년에 인터플렉스산 RFPCB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2017년에 7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이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 아까 영풍그룹 산하에 있는 그 업체 중에서 지금 영풍그룹의 FPCB 담당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영풍전자랑 인터플렉스가 FPCB 사업을 담당하고요. 코리아 서킷이랑 테라닉스가 PCB 사업을 담당합니다. 네. 영풍그룹이요. 이 네 개가 전부 다. 영풍그룹이 뭐 고려아연하고 비슷하게 비철금속을 다루는 게 주력이라고 지금 다들 그래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FPCB 사업하는, PCB 사업하는 자회사들이 많다. 근데 재밌죠? 인터플렉스를 2017년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애플이 밀어내고 선택한 게 BH입니다. 오. 이때부터 BH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를 했죠. 아이폰 X를 꿰찬 뒤로
아이폰 후속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맡기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다 BH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번에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또 영풍그룹의 자회사인 영풍전자가 또 문제로 철수를 했어요. 영풍그룹은 BH한테 두 번을 당한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은 뒤에 BH가 계속해서 이 지금 승승장구를 했고 디스플레이용 FPCB를 LG이노텍과 삼성전기라는 대기업이 두 개가 하고 있었는데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델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디스플레이용 FPCB를 버렸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의 가장 주력이 MLCC라는 쌀알같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주력한다고 FPCB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인 LG이노텍 삼성전기는 마진 문제로 FPCB 사업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는 2017년에 그 사건 때문에 애플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 뒤로 BH랑 영풍전자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영풍전자가 이번에 탈락했고요. BH 혼자 남았습니다. 대박인 거죠, 지금. 독점인가요? 그렇죠. 독점은 아니고 하나의 업체가 영풍전자를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네. 그 회사는 이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과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지금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BH가 유리하죠. 네. BH는 2017년, 2018년 지나면서 아이폰 X 모델부터 계속해서 담당해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9월 9일날 아이폰 16 출시를 하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폰 16 일반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 프로맥스 나오는데 아까 FPCB 그 공급 업체가 BH인데 BH는 누구를 타고 간다고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를 타고 애플에 들어간다고 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네 개 모델 모두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프로랑 프로맥스 두 개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잡고 있는 BH는 네 개 모델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주의 기운이 BH와 함께하고 있다. 아,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무당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이 2017년부터 펼쳐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 삐끗했으면 BH도 삐끗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BH의 매출 거의 절대적으로 거의 90% 가까운 게 FPCB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로 애플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망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을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을 못 받게 되면 BH도 인터플렉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해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우위의 지위에 서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에 이제 RF FPCB를 이제 공급하는 BH인데 아이폰 16 관련해서는 이제 9월 9일에 베일을 벗기 때문에 얼마나 판매가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한화오션. 이 종목 오늘 또 5%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확실한 호재가 있었죠.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4만 톤 규모다.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 쏠리고 있는데 한화오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큰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력은 계속되는데 한화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죠. 한화그룹이 방산에 지금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해 공중에 해군 쪽에 어떤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육해공 부르잖아요. 공해육 안 부르고 해공육 안 부르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많이 해서 항상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배려하니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숫자도 육군이 훨씬 많고요. 다 육군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수출한 것도 다 육군이죠. 자주포, 장갑차, 전차, 그렇죠? 그러네요. 대공미사일, 다. 네. 공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국산화하지 못해서 우리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발목 잡아가지고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지금 엎어지게 생긴 지금 상황 보이시죠? 원천 기술 없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군도 계속 엔진을 지금 국산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우리나라 보람에 뭐 이름 붙여서 국산 전투기라고 만들어서 수출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전투기는.
물론 F-16을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뭐 그게 오늘 또 떨어져서 뭐 최고령 최고 참 저기 전투사가 전 조종사가 전사하셨잖아요. 근데 F-16이 옛날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F-16도 굉장히 뛰어난 비행입니다. 어쨌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직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력이 뛰어나서 수출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자주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래식 무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첨단 무기에 미국은 주력을 한 나머지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나라였던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군이 그러니 육해공, 해공은 조금 약한 거예요. 해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군함을 수출하거나 이런 쪽은 좀 약한데 드디어 이쪽 부분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그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VL이라고 붙은 게 Very Large예요. 정말 큰 배들을 다 만들었어요. 뭐 LPG 운반선이든 원유 운반선이든 암모니아 운반선이든 맨 앞에 초대형이 붙습니다. VL, Very Large. 네. 대우조선 해양대부터 잘 만들었던 것이고 전 세계 LNG 운반선 707척이 지금까지 나가 있는데 180척을 하나오션이 만들었습니다. 이 전신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25%고요.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 부분인데 일단 미 해군의 MRO를 수주했다. MRO. 우리가 MRO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 저기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도 MRO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이 건물은 방송을 하는데 주력이죠. 그럼 이제 뭐 청소 장비, 볼펜 이런 그 무슨 책상, 걸상, 종이 A4 용지 이런 거는 MRO 쪽에 맡겨요. 용역을 줘요. 그러니까 조금 부수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부수적인 부분도 중요한 게 여기를 뚫고 들어가 갖고 그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MRO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엔진을 국산화하려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동안 그걸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MRO, 해군 MRO 시장을 공략하려고 필라델피아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게 마무리가 연말에 됩니다. 연말에 필리조선소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미국 당국에 함정 건조 자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해군 쪽이 굉장히 왜냐면 우리 보시면은 뭐 조선 수주했다고 소식 나오면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죠. 일본도 어느 순간 빠져나갔어요. 일본이 납기가 느리고 자꾸 고장 내가지고. 여기서 미국이 만들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함 지금 현존하는 항공모함은 최고의 이력인데 지금 만드는 생산 능력이 그동안 안 만들어서 많이 도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MRO를 일단 뚫고 들어가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다음에 향후에 나아가서는 그 필리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육군 쪽이 아니라 해군 쪽에서 해외 수주 소식이 그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선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호주. 호주의 레드백, 그 사막의 거미 있잖아요. 그 레드백 장갑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거기서 독일 전차 제치고. 독일 더 비싸고 독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주가 레드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호주가 해군 쪽도 지금 이 조금 그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 해군이 6월 달에 지금 계획안을 받았어요. 총 11척을 지금 만들 건데 3척은 최종 선정한 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 거고요. 나머지 8척은 자기 호주 국내 호주에 가서 호주 조선사에 가서 만드는 조건으로 지금 이걸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일본의 미쓰비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 스페인 나반티아 이렇게 5개 기업에 너네 나라에서 건조할 세척에 대해서 계획안을 우리한테 줘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오션이 선택을 받게 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인공이 하나오션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해군 쪽에 그 요 배로 수출을 터트리는 첫 번째 이력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저기죠. 육지에 이어서 바다까지 점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나 오션. 오늘 조선주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번 주 내내 눌려 있었는데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하나 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반등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SOS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 라이다가 정확히 뭔가요? 라이다가 일단 LIDAR, Light Detection and
랜딩, 랭깅 이거거든요. 이게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가지고 레이저로 사물과의 거리 혹은 다양한 물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거죠. 자율주행. 라이다가 많이 달려서 레이저로 사물 간의 거리를 파악하고 그게 닿는 그 어떤 이게 건물의 콘크리트인지 무슨 땅인지 흙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더가 필수적인 것이고 지금 MLA 기반의 초광각 라이다를 개발 중인데 초광각이라는 건 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라이다 대비해서 넓은 시야가 확보 가능하다. 어느 정도냐면은 근거리용 라이다의 경우에 수평 기준으로 190도 정도의 화각 커버가 가능하고요. 우리 CGV에서 스크린X관 그런 것처럼 우리 눈처럼 스크린X가 옆에서 나오는데 우리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보다 더 넓게 화각이 커버 가능하고요. 장거리용으로는 300m. 장거리용은 거리로 따지니까 300m가 커버 가능한 라이다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에서 신제품 MLA 라이다의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 MLA 모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게 SOS 랩이 MLX 모델인데 이거는 작년에 이미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CES 2023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MLX 라이다도 기존에 그러니까 MLA는 시제품이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MLX가 나왔었는데 MLX도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이 제품 3D 라이다 제품 대비해서 측정 거리와 해상도가 두 배 이상 개선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MLX를 뛰어넘는 MLA가 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MLX 시절에도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서 장착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극대화된 상태였는데 최신 모델인 MLA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자율주행이나 지금 뭐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조금 시세가 안 좋아서 SOS 랩이 2024년도 6월 달에 데뷔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네. 21선이 생기고 21선을 이제 이번 달에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터지기 시작해서 조금 밑바닥에서의 어떤 반등, 일단은 기술적 반등인데 좀 탈출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S 랩.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또 강화하겠다,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